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라통 좋아. 여기는 국민 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라통 좋아. 여기는 국민 TV 나란히 가지 않아도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이영미의 흥남부대 금순이는 어디로 갔을까? 일본의 근대화를 이끌었던 것은 유신치사들이었습니다만 그것을 실제적으로 생산을 통해서 담당했던 사람들은 가난한 집, 농촌 출신의 여공들이었다. 일본의 전쟁을 이끈 것은 남자들이었지만 폭망했을 때 전후에 나라를 일으킨 것은 여자들이었다. 메가더의 비서이자 정부인 일본 여성이 메가더를 조종을 해서 일본에 아주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내었다. 뭐 대강 이런 내용들이 적혀있는 책들이 있었습니다. 예. 즉 그래봤자 다 여자들 손에서 놀아난다 이건데요. 저는 그건 잘 모르겠고 저는 대한민국에서는 굳이 따진다면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우수한 인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반박할 수도 있겠죠. 이건 제 생각이니까요. 제 경험을 통해서 체득한 거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이영민 선생님께서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로. 아, 그래요? 그런 소리에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 사회는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사회예요. 우리나라가 남성 중심적인 사회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 말은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여자들을 달래기 위한 말들이거든요, 대부분. 그런 용도가 있죠. 하지만 그치? 제가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면화 됐으니까. 네. 예. 아, 전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네. 빈정상하는 대목이 많아요. 그런 얘기를 드릴 때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항상 왜 여자들은 이렇게 그 뒤치다거리를 하거나 남자를 통해서만 그러니까 예컨대 세상을 지배하는 건 남자다. 그러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은 여자다. 이런 예. 식의 구도로서만 이야기를 하는 그건 어쨌든 꼭 정해요. 여자의 예. 역할이라고 하는 그 성적인 분담이 딱 되어 있는 셈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에서 좀 더 여성들에게 많은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맨날 시험만 봐가지고 그냥 고시 보느라고 고시에 지금 거의 뭐 절반이 넘었다는 둥 이런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왜냐하면 뭐 시험으로는 예. 똑같으니까 그건. 예, 우리 국민 TV에 여성 직원들이 여성 기자 프로듀서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죠. 왜 공정한 룰에 의해서 뽑았기 때문에 네. 능력이 뛰어난데 어떡합니까? 네, 예. 맞아요. 그리고 남자들은 돈이 좀 안 되는데 안 오려고 그러는데 여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거든요. 일이 재밌으면은. 그래서 그렇군요. 국문학 연구에서도 보면요 대중예술 연구 이런 거 돈이 안 돼요. 네. 대중문학 연구 같은 건 취직도 잘 안 되고 네. 여자들만 바글바글바글바글 해요 거기는. 그게 말이죠. 남자가 군대 갔다 오면 철난다 그러잖아요. 그게 돈 안 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아 그런 거구나. 예. 그리고 권력을 잡는다는 게 중요한 거구나. 그렇죠. 이런 걸 배우고 오는 그렇죠. 것이죠. 그렇죠. 그런 겁니다. 네. 일단은 돈과 권력이 있어야지만 큰 소리 치면서 살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걸 배워오는 데가. 군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여자도 변해요. 우리가 네. 지금 60년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후반 부분이 여자들이 변하기 시작했다. 60년대 노래 속에서 네. 그런 거고요. 그 여자들이 변화하는 장소가 대도시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60년대 스탠드팝이 그리고 있는 그 맑고 깨끗하고 희망적이고 특히 손석구의 노래 같은 데서 나오고 있는 그런 노래들 그러면서 네. 60년대 전반에 어느 정도까지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쳤던 그런 흐름의 노래들이 사실은 보면 너무 흥미롭게도 아주 서양화된 대도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노래들이라는 겁니다. 아, 예, 예, 예. 시골 아니에요. 시골이 아니다. 시골이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의 노래들로 보자면은 사실 그냥 보통 사랑 노래가 그냥 대도시의 사랑이거든요. 근데 네. 그건 다 트로트로 지어졌어요. 당시에. 아, 예, 그리고 예, 예. 약간 시골스러운 노래는 다 신민요로 지어져요. 굉장히 재밌죠. 그리고 서울임을 아주 두드러지게 드러내는 노래들은 대부분 양풍의 노래들, 재즈송이라는 스타일로 지어집니다. 네. 60년대가 되면은 그런 서양풍의 노래, 서양풍의 어떤 풍경 이런 것들은 다 스탠다드 팝으로 지어지고 그 대신 시골스러운 것들이 다 트로트 쪽으로 옮겨가는 양상을 보여요. 점점 변방으로 밀려나는군요. 점점 이게. 변방으로 밀려나는 네. 거죠. 네. 물론 1960년대의 그런 미국풍의 그 모습이 아리조나 카우보이나 무슨 샌프란시스코처럼 그 50년대 노래처럼 그렇게 생경하지는 않습니다만 현실에 비하자면 조금은 서양적으로 과장되어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 서양화된 대도시를 배경으로 해서 서울을 굉장히 아름답고 멋지게 그려내고 서양적으로 그려내고 네. 그리고 그 속에서 여자들은 실제 여자들보다 훨씬 더 드센 것도 아니고 뭐라 그럴까 세련됐다고 할까 당당해졌다고 할까 그게 대중의 욕망이다라는 사실을 60년대 노래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뭐 이 얘기를 하려면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손석우 이야기부터 할 수밖에 없는데요. 손석우가 작곡한 내 사랑 줄리안 우리에는 올드미스 노란 샤스에서 나 이런 것들 많이 들어봤죠. 네네. 이런 틀이 계속 그 이후에 다른 작가들한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960년대 중반 노래로 이번엔 아예 제목에서부터 서울이 박혀있는 노래입니다. 이 시스터즈의 서울의 아가씨. 노래 굉장히 잘 부릅니다. 저 이 노래 압니다. 서울의 아가씨, 이 시스터즈. 네. 아, 정말 서울의 아가씨. 이번 정말 훌륭한 그 가수들이군요, 정말. 아, 그렇죠. 네. 남산에 꽃이 피면, 랄랄랄랄랄랄라 하는 부분에서 그냥 화성을 쫙 맞출 때 느낌이 막 짜릿해요. 이거는 그 흑백 시절에. 네. 자니카슨 쇼나, 아니, 그, 에드 설리반 쇼에. 거기에 이렇게 마릴린 몬로가 입을 것 같은 플레어 스커트 같은 거 쫙 입고 원피스로 네, 세 명의 예. 맥콰이어 시스터즈나 뭐 이런 분들이 나와갖고는 해야 되는 그런 건데 그리고 다리를 이렇게 왜 브로드웨이 뮤지컬에 보면 나오는 춤 같은 거잖아요. 한쪽으로 딱 들었다가 네네네네. 오른쪽으로 들었다가 왼쪽으로 들었다는 춤 네네네. 딱 그렇게 생긴 춤을 추게 생긴 그런 거예요. 네. 이 노래를 들으면 정말 서울의 여자들은 다 남산으로 놀러 다니고 하이킹을 다니고 그러고 다닐 것 같은 정말 브로드웨이나 라스베이거스에 갖다 놔도 별로 이상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여자들의 세상 이렇게 보이죠. 조금 비현실적이긴 합니다만. 예. 네, 그래요. 그러니까 예.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바로 그건데요. 네. 분명히 서울이에요. 남산에 꽃이 피면 랄랄랄랄라. 근데 이 서울이 당시 60년대의 서울보다는 확실히 더 서구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이 서울을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이때를 살았던 예. 사람 아닙니까? 네네. 아니 물론. 뭐 그 당시에 뾰족구두나 타이트 스커트를 입고 마릴린 몬로 같은 스타일의 옷을 입고 다니는 여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근데 네. 이렇게까지 상큼하지는 않아요. 이 정도는 아니에요. 뒷골목으로 가면 막 이렇게 포장 안 된 도로가 네. 여전히 있고요. 여자들의 태반은 한복 차림으로 다녔어요. 그럼요. 네. 쪽진 할머니들도 무지하게 많았고요. 이 당시에 우마차 있죠. 네, 네.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고 우마차가 용달차에 구실을 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길거리에 말똥이 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랬군요. 네. 그런 시절하고 지금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상위 5%의 얘기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의 모습을 실제 우리의 모습, 우리가 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멋지게 그리기를 원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걸 보는 사람, 이걸 즐기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워너비군요. 쉽게 네.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네. 즉, 60년대 스탠다드 팝은 당시 사람들이 서양화된 도시에 대한 욕망, 서양화된 도시로 나아가고자 하는 서울에 대한 욕망, 이런 네. 것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서양화된 도시가 먼 미국이나 프랑스나 페르시아 왕자의 세상이나 아리조나 카우보이의 세상이 아니라 바로 내가 사는 서울에서 이룩될 수 있다는 희망이 60년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뭐, 이 시스터즈 이분들은, 자부심이 있었다고 해요. 어떤 자부심? 우리는 그런 드레스를 입어도 자세가 나올 만큼, 우린, 우리 요즘으로 따지면 쭉쭉빵빵하다. 아, 깔끔해. 예, 다리가 네. 길고 말이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김 시스터즈는 진짜 그랬고요. 네. 이 시스터즈는 좀 자그마했는데, 세 분이 다 이렇게 잘록한 허리에. 아, 네네네. 예.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렇군요. 예. 예. 그 다음 노래도 역시 굉장히 많이 아는 노래인데요. 봉공사 중창단의 꽃집의 아가씨 골랐습니다. 이 곡도 딱 들어보면은 이거 분명히 서울인데 서울 같지 않은 느낌이 있는 그런 네. 노래입니다. 들어보시죠. 들어보겠습니다. 꽃집의 아가씨는 예뻐요.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그녀만 만나면 내 가슴 울렁울렁 거려. 꽃집의 아가씨는 미워요.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요. 참 명랑만화입니다. 그죠? 네. 그렇죠. 네. 그 서울의 아가씨, 꽃집의 아가씨 이거 다 손석구 노래처럼 보이죠? 그러게 말입니다. 서울의 아가씨는 박선길 잡고 꽃집의 아가씨는 홍연걸 잡고 다 다른 사람이에요. 박선길 씨는 처음 들어보고요. 홍연걸은 네, 들어봤는데 네, 홍연걸은 60년대 말 정도에 이런 노래 굉장히 많이 지으셨던 그렇군요. 분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런 손석구 스타일이 60년대 말 정도까지 어느 정도는 계속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김강섭, 정민섭, 박선길, 홍연걸 뭐 네. 어떤 때는 황우루 이렇게 해서 계속 그 스타일은 남아있었던 셈이죠. 예. 꽃집의 아가씨 계속 들으셨던 사중창단 스타일의 그런 뭐 무슨 찰리 브라운 이런 노래를 불렀을 때 중간에 한번 코믹한 뭐 어느 부분이 들어가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것까지 똑같이 계속 반복되는 어떤 구조예요. 예. 꽃집의 아가씨 저는 이거 약간 한국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한국 도시에 꽃집 있죠. 근데 쌀집도 많잖아요. 그렇죠. 꽃집에는 아가씨보다는 아저씨나 아줌마가 더 많죠. 아가씨보다는. 요즘엔 좀 얘기가 달라졌습니다만 예. 이때만 해도 아저씨나 아줌마가 훨씬 더 많죠. 네. 왜냐하면 좀 힘든 일이 많아요. 네. 번쩍번쩍 들어야 되는 네. 것도 많고 예. 물론 아가씨가 있으면 더 예쁘죠. 예, 아가씨가 팔면 더 잘 팔리겠죠. 드는 네. 거는 아저씨가 하시고 파는 건 아가씨가 하실 수도 있어요. 네. 한국의 수많은 집들 중에서 가게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꽃집을 골랐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네. 예컨대 쌀집은 뉴욕에는 없잖아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네. 쌀집의 아가씨 그럼 욕망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꽃집의 아가씨 그러면은 한국의 도시에 있는 꽃집이면서도 유럽이나 동경이나 파리에 있는 것하고 굉장히 비슷한 그 느낌을 받는 네. 그런 의상을 입고 있을 것 같은 거죠. 네. 쌀집의 아가씨 그럼 전혀 그런 느낌이 들지 않는데. 그렇죠. 저는 맨 마지막 한 구절이 전혀 아주 완전히 결정타를 쳤다고 생각해요. 새빨간 장미보다 새하얀 백합보다 전배나 만배나 예뻐요. 왜 하필이면 장미와 백합이냐는 거죠. 채송화, 봉숭아가 아니고. 채송화, 예. 봉숭아는 사실 꺾어 파는 꽃이 아니니까. 그 당시에 꽃집에 간다는 건 꽃꽂이용을 사는 거예요. 그렇군요. 지금처럼 화분을 사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면 꽃꽂이용의 꽃 중에서 그럼 그 당시에 장미와 백합이 그렇게 많았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 경험으로 보자면은요. 네. 60년대 후반에 백합은 조금 있었어요. 네. 많지는 않지만 비싸요. 아. 장미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랬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장미를 지금처럼 꺾어 파는 것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게 된 것은 70년대 한 말 정도 후반. 제가 어느 순간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그게 고등학교 한 3학년? 길거리에 갑자기 그 왜 주황색 장미 있죠? 그걸 네네. 쫙 놓고 파는 어느 해가 있었는데요. 네. 제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장미를 많이 키우기 시작한 거죠. 몇 년 동안 키워서 네. 장미가 팔리니까. 그렇다면 60년대엔 주로 꺾꽂이 꽃으로 뭘 썼느냐? 제일 흔하고 많은 게 국화였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국화를 가지고 그렇게 그 장례식장 꽃으로 쓰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게 가장 흔하고 제일 키우기가 쉽고 사시사철 잘 나오고 이러는 거였기 때문에 네. 봄에는 개나리 진달래 많이 했고요. 버들깨지 하고요. 그리고 뭐 여름에는 글라디올러스가 좀 새롭게 나와갖고 새로운 꽃이었고 가을 되면 코스모스도 되게 많았어요. 아니 코스모스를 꺾어서 팔았단 말이에요? 네? 단으로. 세상에. 이만큼 단꽃 좀 되게 예뻐요. 그런 그렇군요. 꽃들. 예, 작약도 팔았어요. 한동안은.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정원에서 볼 수 있는 꽃들도 무슨 뭐 모란 이런 거 되게 많았고 네. 백일홍 같은 거 키우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하자면 장미와 백합은 가장 서양적인 미감을 가지고 있는 꽃이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일제강점기만 하더라도 장미라고 하는 이미지는 그렇게 아름답지만 건강하지는 못한 이미지로 나와요. 예컨대 병든 장미 이런 거 있죠. 장미. 예, 병, 약간 팜므파탈 같은 분위기거나 퇴폐적인 아름다움 같은 걸 나와요. 근데 네. 60년대 이후부터 장미는 무조건 예쁜 꽃이에요. 그러게요. 저는 어렸을 때 장미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그렇죠. 그런 꽃이라고 예. 배웠어요. 그러니까 네. 서양적인 미감의 꽃이거든요. 그랬군요. 그러니까 그것에 비해서 생각해 보세요. 모란이나 작약 같은 꽃 보세요. 얼마나 동양적인 미감의 아름다움입니까? 그랬군요. 굉장히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서양적인 미감들을 자신의 것으로 확실하게 받아들이게 된 시대. 그게 이제 1960년대다라는 얘기고 그것의 배경이 되는 게 대도시였고 네. 그 우리 서울이 사는 대도시가 마치 뉴욕이나 파리처럼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던 시대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여자들도 자신의 욕망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노래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제가 이미 노란샤스의 사나이에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기가 이 남자를 좋아하는 이유를 이렇게 조목조목 대면서 확실하게 자기의 욕망을 얘기하는 게 거의 처음이다. 네. 히트곡으로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전의 여자들은 그냥 항구에서 눈물을 찢고 있거나 네. 앞에 가면 그냥 울거나 이렇게 알뜰한 당신한테 가서 울거나 이렇게 됐는데 근데 60년대가 되면 싹 달라져요. 네. 그리고 이 시스터즈의 그 며칠 전에 한번 들었죠. 남성금지구역이라고 그래요. 예, 여학생 기숙사, 여대생 기숙사에서 아니 이 남자들은 왜 안 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밖으로 내보내주지 않아요. 이렇게 욕망을 노래하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여자들이 자신의 사랑의 욕망을 겉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노래가 60년대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네. 한번 들어볼까요? 이번엔 조금 더 세다 그럴까요? 느낌이 네. 이금희의 키다리 미스터 김 1966년 노래입니다. 네. 기다리 미스터 김은 싱겁게 키는 크지만 그래도 미스터 김은 마음씨 그만이에요. 세상의 키 그건 싱겁지 않으니 없다고 말은 하지만 박력이 넘치네요. 굉장하죠. 네. 가사로 보자면 노란샤스의 사나이에서 시작된 흐름임이 분명해 보여요. 네. 외모를 조목조목 얘기하는. 뭐 세상에 키 크고 싱겁지 않은 이는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키다리 미스터 김에게 나 홀랑 반했어요. 나 홀랑 반했어요. 이런 거요. 그 노란샤스의 사나이 보면 어쩐지 마음에 쏠려 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굉장히 신세대적인 표현이라고 할까? 구어 그 당시 네, 네. 그 당시 인기 구어체. 있었던 젊은 애들만 쓰는 말을 네. 막 쓰고 있는 거 네. 그런 것들도 확실히 그 노란샤스 사나이의 연장선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 그 한명숙의 노래보다 훨씬 더 과감하게 느껴지는 것은 확실히 음악이 달라져서죠. 야, 든든든든든든든 네. 네. 로큰롤 네. 트위스트 음악이 로큰롤. 확실하게 들어온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런 노래를 부를 때, 그러니까 노란샤스 사나이는 컨트리였잖아요. 컨트리 네. 뮤직이었는데 이건 락큰롤이 들어왔고 이걸 부를 때 완전히 이금희가 이렇게 찰랑찰랑하는 그 라틴 춤 같은 걸출때 나오는 술 많은 옷 있죠. 네네네. 그런 걸 입고 막 흔들어요. 글래머러스해요 이 가수가.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완전히 뭐 그냥 그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굉장히 강하죠. 네. 그래서 이 시대 여자 가수 중에서 아마 이금희는 가장 몸을 많이 흔들면서 노래를 부르는 여자 가수였을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미스 다이너마이트라고 그랬어요. 폭발력이 그만큼 대단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네. 세다 그 소리죠. 네. 50년대 말부터 미팔군 반무대에서 계속 노래를 불러왔던 사람이고요. 그러면은 도대체 미국 노래는 얼마나 잘 불렀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겠죠. 네.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이금희가 부르는 씽씽씽입니다. 아, 외국 노래군요. 네. 듣겠습니다. 함께 노래 부르자 하늘이 떠나가
톰 존스라는 가수, 네, 딜라일라 이런 거 불렀던 네. 이분이 목소리가 워낙 우렁차서 미스터 타이거라는 별명이 있었잖아요. 와, 근데 다이너마이트래. 미스 다이너마이트래. 예. 네. 목소리만이 아니고 네. 뭐 몸까지 그러니까 와우 지금 이 노래 들으니까 완전히 기립박수 해야 될 것 같죠. 네. 나중에 한음씩 딱 올라가는 전조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반주가 받쳐주기 전에 딱 정확하게 딱딱 한음씩 이렇게 올라가나요? 네. 틀리지도 않고 얼마나 연습을 했으면 예. 힘도 좋고 정확하기도 하고 정확하게 부르고 네. 한국 노래보다 훨씬 잘 불러요. 네. 미스터를 보면은 확실히 외국 거 갖고 먼저 연습을 한 거였기 때문에 훨씬 잘 부릅니다. 이런 가수들 굉장히 많아요. 161cm 요즘이라고는 평균 키지만 그 당시에는 큰 키였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 몸은 훨씬 더 좀 약간 뚱뚱하다고 할까? 그렇군요. 네. 그런 분입니다. 글래머 1966년 네. 당시 진짜 180cm가 넘는 30여 명의 키다리들을 모아서 국내 최초의 팬클럽을 결성하기도 했다. 이금희 씨, 키다리 미스 다김은 그만큼 이 노래가 인기가 있는 노래였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그랬군요. 네. 이거보다 조금 더 과격하게 키다리 미스 다김 한테 나 홀랑 반했어요. 보다 훨씬 더 과격하게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호소하는 여자들이 점점 많이 나옵니다. 네. 이 시스터즈의 목석 같은 사나이 한번 들어볼까요? 이 곡은 정민섭의 곡입니다. 네, 듣습니다. 지금은 내가 걸지만 자꾸 그러면 너 나한테 죽을 줄 알아. 이런 느낌. 그 목석 같은 하고 화가 높다고 위로 올릴 때 있잖아요. 네, 그때 아주 짜릿하죠. 네. 아주 그때 너 그러다가 그냥 안 된다. 라는 그런. 예, 손톱을 막 세우고 달려드는 것 맞아요.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뾰족하게 손톱을 세우고 빨간 매니큐어 칠한 손톱을. 아직까지는 내가 품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근데 야. 또 리듬은 차차차예요. 따따 차차차, 따따 차차차 하면서 네. 라틴 리듬으로 막 몰고 들어오는 그런 거죠. 고도 성장기에 접어든 그때 네. 그런 자신감이라고나 할까요? 활기. 그렇죠. 이런 게 좀 느껴집니다, 저는. 아, 여자가 네. 세상에 이렇게 나 몸 달아 있어요라고 네. 그냥 내놓고 완전히 이건 뭐 고백도 아니고 뭐 아니 잘생기지도 않은 미남도 아닌 그 남자가 목석 네. 같은 그 남자가 나를 울려요. 그러잖아요. 네. 잘생겼은 말도 안 해. 정말 잘생기지도 말해요. 않은 것이. 김수환 추기경 살아계셨을 때. 네. 한때는 그 총각 사제였을 때. 원래 총각, 네. 다 총각이죠. 네, 그렇죠. 그런, 네. 그런데 신자 중에서 네. 이렇게 잘해주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뭐라 그러나 하여튼 그랬는데. 호감을 가지고. 네, 호감을 주는데 아예 응대를 안 해주니까. 네, 네. 못생긴 애가 너 왜 그러냐 그러면서. 그런 적이 있었대요, 정말.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였었다고 그러면서. 못생긴 주제에 아우, 신부님한테 그러면 안 되지. 어떡하라고. 근데 이거는 뭐 신부님도 아니고. 네. 사랑을 하면 누구나 바보가 되는데 그것도 모르는 당신은 진짜 바보인 거죠. 네. 내가 지금 너한테 이렇게 잘해주고 바보같이 이렇게 굴고 있지만 어떤 땐 징징거리고 울고. 그럼 그 남자 너 왜 그러니 그럴 거 아닙니까? 네. 그것도 모르냐, 너는? 내가 널 좋아해서 그런 거지. 그런 거예요. 일제강점기 말에 알뜰한 당신에선 늘 울고 갔다 울고 오는 그런 시대하고 정말 다르잖아요. 네. 이거는 뭐 네. 나를 울려라고 말은 하고 울긴 울겠죠. 네. 근데 울면서 정말 손톱을 세우고 달려들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입니다. 네. 물론 남자가 꼬시면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네. 이 시대의 여자들은. 네. 윤복희의 67년 노래입니다. 이봉조 작곡이고요. 웃는 얼굴 다정해도. 듣고 오겠습니다. 넘어갈 것 같다. 네. 말로는 믿을 수 없다 그러는데 네네. 넘어갈 네. 것 같다. 이 정도
경계를 하고 아, 안 되는데 안 네. 되는데 그런데 그러다가 지금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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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반은 넘어갔어. 네. 네. 윤복희 선생의 리즈 시절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윤복희가 예. 이제 미국 활동하고 돌아와서 외국 활동하고 돌아와서 거의 첫 데뷔곡쯤 되는 그런 노래죠. 네. 그 악극단 단장이자 코미디언이었던 아버지 윤부길 네. 그리고 배우 고양선이라는 그 엄마의 딸입니다. 46년생이에요. 1946년생. 네. 네. 대여섯 살 때부터 무대에 섰죠. 엄마 아버지가 다 그러니까. 그리고 부모가 공연하러 떠나고 나면 세 살 위에 오빠 윤한기 43년생이죠. 오빠하고 함께 명동거리에 그 말하자면 애들 노숙자죠. 아.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애 데리고 가기도 하고 어떤 네. 때는 못 데리고 가게 생긴 때 게다가 이제 그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 그러고 나니까 아버지 혼자 도저히 애를 건사를 못하니까 그냥 니들은 알아서 살아라. 그러고 하고 날 버려두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 어디서 삽니까? 그냥 뭐 여름 같은 때는 얼어 죽지는 않으니까 거기서 그냥 뭐 여기부터 살고 저기부터 살고 뭐 별별 얘기가 다 많아요. 뭐 쓰레기 더미 속에서 자다가 그냥 쓰레기하고 같이 쓰레기장으로 갈 뻔한 적도 있었고요. 아~ 정말 배가 고파서 못 살겠으니까 뭐 화양음악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그 당시 기획사들 아, 예.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네. 사실은 내가 아무개하고 아무개 아들 딸들인데 네. 우리가 잘 데가 없어서 그렇다고 여기 좀 자게 해달라고 그럼 이제 밤에 재워주고 아침 되면 또 나가야 되니까 그 사람들은 나가고 또 그 사람들 밤 10시 11시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하루 종일 명동거리 헤매다가 다시 그 사람들 사무실 가서 자고 이런 것을 반복하면서 살았다고 그래요. 그 윤부길 씨 같은 경우는 뭐요? 대단한 엔터테이너에다가 무슨 조명, 무대, 연출까지 하는 팔방미인이었다고 그렇죠. 하는데. 코미디언 출신들이 대부분 이것저것을 많이 하죠. 그랬는데, 사회도 보시고. 그 북일북일 쇼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고. 근데 애들을 이렇게 방치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한기 선생을 만나서 한번 이런 얘기를 쭉 들었는데요. 네. 학교를 엄마 아버지가 받쳐줘야 학교를 가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학교를 가요. 그래서 여기를 가서 좀 다닌대요. 그러다가 네. 그러니까 어느 학교인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이런 얘기를 물어봤더니 그러더라고요. 가서 수업 한 1년쯤 다니면은 다닐 수가 없대요. 맨날 야단만 맞고 숙제도 아. 못 사가고 그러니까 그럼 그냥 안 나간대요. 그러다가 그래도 또 나가야 될 것 같아서 다른 학교를 또 간대요. 네. 그래서 아니 그럼 전학증 같은 게 있어야지 갈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 당시엔 그런 거 필요 없대요. 왜냐하면 호적 이런 게 다 엉망진창이 됐기 때문에 네. 나 그냥 몇 살이고 이 학교에 다녔으면 좋겠다. 그러면 또 다닌대요. 그러고서 어린 시절을 보낸 거예요. 이 둘이서. 그래서 그렇게 남매간이 이렇게 다정하군요. 다정하죠. 네. 예, 그러니까 50년대 말부터는 네. 안성기, 전영선 같은 아역스타가 막 뜨던 때였거든요. 네. 네. 마찬가지로 윤복희도 아역스타로 구름이 흘러도란 작품에 출연을 했고요. 네. 당시 보면 다 그런 집안 아들 딸들이에요. 전영선이라고 왜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의 네네, 아역을 네네. 했던 그 여자요. 예예. 돌아오지 않는 해병의 바로 그 여자아이. 얘는 전오승의 딸입니다. 작곡가 전오승. 전오승. 예, 나의 심 전오승 남매 얘기를 한번 했었고 그렇군요. 왜 아리조나 카우보이나 미사의 종 같은 거를 지었던 작곡가죠. 네. 안성기는 아버지가 안화영이라고 하는 영화 제작자였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역 배우로 아주 인기를 누렸던 사람이죠. 네. 한 10살 남짓한 시기부터 미팔군 밤무대에서 밥벌이를 했고요. 윤복희는 네. 윤한기는 그 자기 여동생의 보호자 격으로 같이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살면서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서 영어를 배워가지고 네. 하필이면 흑인들하고 어울려 있어서 자기 영어가 몽땅 흑인 영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63년에 네. 코리안 키튼즈라는 4인조 여자애들의 그 일원이 되어서 네. 필리핀 갔다가 뭐 아시아 여기저기 갔다가 유럽으로 갔다가 하여튼 몇 년간 돌다가 귀국을 했어요. 네. 그리고 첫 취입한 곡이 바로 이봉주의 이 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목소리나 이런 질감에서 한국 사람의 느낌이 잘 나지 않는 뭐라 그럴까 바이브레이션이나 이런 거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그 외국물을 많이 먹은 것 같은 느낌. 그렇군요. 제대로 된 본토 용어를 구사하는. 네, 네. 그런 좀 그런 느낌이 네.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재즈 분위기의 이봉조하고 그 아프로아메리칸 질감을 굉장히 잘 내고 있는 윤복희가 만나서 만들어낸 히트곡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아주 흐뭇하게 잘 들었습니다. 네. 자, 다음 곡은요? 곡은요. 이건 이제 드라마 주제가였었는데요. 이거 가사가 조금 파격적이에요. 69년 네. 곡인데
또 다른 시스터즈를 제가 소개하게 됐네요. 네. 환희 시스터즈. 그러니까 파니인데 파니? 그냥 환희 네. 시스터즈라고 썼어요. 네. 환희 시스터즈의 짬 좀 내줘요라는 노래거든요. 네. 근데 가사 내용이 이런 겁니다. 뭐 가사가 잘 들리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늘 멀쩡하게 자기하고 잘 놀러 다니고 뭐 암벽 타는 거 막 보여주고 이랬던 하이킹 네. 다니고 했던 남자였는데 갑자기 엄마가 너 이렇게 공부 안 해도 되니? 라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남자는 갑자기 이 여자를 만나주지 않고 도서관에만 처박혀서 고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짬 좀 내줘요. 라고 그렇군요.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마마보이. 네. 네. 이런 마마보이. 근데 그 느낌이 막 매달려서 제발 좀 절 만나주세요.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네. 야, 너 정말 웃긴다. 아~ 이런 느낌이에요. 네가 그럴 야, 수 있니? 너 정말 웃긴다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들어보세요.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사롱에서 심각하던 미스터 기 산 넘어 산이 있어. 그러고 보니까 60년대 말, 70년대 초 이럴 때 하이킹 그 유행하기 시작하고 젊은이들이 산에 많이 가기 시작했죠. 50년대 말부터 굉장히 많이 갔어요. 50년대 그, 말부터 네, 갔습니까? 50년대 벌써 보면은 네. 그 뭐 저기 가요에서도 보면 하이킹이란 말이 자꾸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네. 그리고 오락 잡지들, 그 대중 잡지들 이제 아리랑이나 명랑 보면 하이킹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1945년생이고요. 그리고 저 중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셨던 분이 한정광 선생님이었는데 이분이 해방동의들로 구성된 에베레스트 원정대 일기 출신이래요.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때 또렷이 기억하고 있는 게 김영도라는 국회의원이 있었는데 박 대통령이 님자 요즘 애들 이렇게 데모해. 애들이 혈기가 넘칠 모양이지.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되나 했더니 방법이 있습니다. 카카. 애들 모두 산에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에베레스트 원정대 꾸리고 뭐 등산 장려하고 그러면서 그런데 그 에너지를 그쪽으로 뽑아라. 네, 그 일기들이 설악산에서 겨울에 동계훈련하다가 죽음의 계곡으로 불리는 그곳에서 눈사태를 만나서 사고가 났고 예, 죽고 뭐 등등등해서 그 원정대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나야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들은 못 갔고 후배들을 교육시켰지. 그래서 고상돈 대원 같은 경우가 그렇게 해서 에베레스트에서 성공한 거고 그때 산악대장이 등반대장이 김영도 의원이었던 것이죠. 아, 그런 거군요. 예, 그래서 박 대통령 때 적극 이걸 애들 산에 보내는 거. 그런 게 있었군요. 70년대 같은 때에 그때 한창 무슨 대학산악부 출신 이런 사람들이 무슨 뭐 맥킨리로 등반을 간다는 둥, 뭐 에베레스트를 원정한다는 둥 이런 이야기도 꽤 있었어요. 네. 예, 예. 그렇죠. 예. 예, 여기서도 보면은 이 남자가 그 산에서 산 넘어 산이 있어서 헉헉거리고 숨차서 가고 있는데 거기서 자일솜씨를 뽐내고 있었다라고 예.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뽐내더니 이거 보니까 이 남자가 꼬신 거예요, 그렇죠? 아, 그 첫 네. 시작에서 어느 날 사롱에서 심각하게 자기한테 뭔가를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산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 자일솜씨를 뽐냈어요. 그러고 나더니 자기 엄마, 이 표현이 정말 재밌어요. 자기 엄마 명령대로. 명령대로. 네. 네. 자기 엄마 명령대로 지금 도서관에만 밖에 나를 안 만나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이제 전형적인 칩바남이죠. 요즘 말로 하면. 치고 빠지는 남자. 칩바남한테 화가 났어요. 이 시대에 왜 짬을 좀 내달라 이런 굉장히 구어적인 표현인데 네. 이런 표현을 쓴 것도 굉장히 재밌고요. 더 웃기는 말은 저는 이거예요. 나를 웃겼다. 나를 웃겼어. 이런 표현이요. 너 정말 웃긴 놈이네. 네. 이런 거군요. 그거 그 시기에 60년대 말에 이게 좀 유행어였어요. 젊은 애들의. 네. 그래서 신문을 찾아보면 요즘 아이들이 이상한 말을 쓴다. 이상한 속어를 쓰는 거에 대표적인 것으로 나오는 게 웃겼다, 웃겼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경박한 말. 그래서 애들이나 여자들이 쓰면은 좀 우스운 말인 거죠. 이렇게 약간 날라리 같이 보이는 그런 말이었던 거예요. 아, 웃겼어. 뭐 이런 거죠. 누가 무슨 얘기하면, 아, 웃겼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뭔가 요즘에는 그런 걸 시크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단정한 말이 아닌 거죠. 공손하고 단정한 말이 아닌 거예요. 네. 사실은 저는 이 웃겼어라는 말 때문에 생각나는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있는데요. 네. 이 시기에
베트남전에 참전했었던 사람들, 남자들이 갖고 왔던 그 웃기는 말들이 있어요, 정말. 아, 그래요? 예. 이게 뭐냐면, 거기서 이제 여자들하고, 베트남 여자들하고, 어쨌든, 뭐, 사랑을 했거나, 네, 네. 뭐, 이런 일이 있었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네. 당연히 그 여자들은 심각했을 거고, 남자들은 하나도 안 심각했겠죠. 네, 네, 네. 그리고서 뭐 사랑한다 어쩐다 하다가 나중에는 떠나간다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여자들이 사랑한다는 말을 배워서 뭐 사랑한다 혹은 I love you라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때 한국 남자들이 아 웃겼어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 참 나쁜 놈들이군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 월남 여자들이 웃겼어가 I love you라는 뜻으로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 떠나가는 곳에서 그 헤어지면서 그렇게 펑펑 울면서 웃겼어 웃겼어라고 여자들이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를 정말 우습게 돌아와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유행어였어요. 책임도 지지 못할 주제에 그런 식으로 유린을 하다니 나쁜 놈들입니다. 아니, 온갖 쌍욕을 다 해주고 싶은데 그거의 반대 버전은 예전에 청나라, 네. 예전 정묘 그리고 병자호란 때 끌려갔다가 돌아온 그런 고향으로 돌아온 그런 여자들, 아, 여기서 물을 씻으면은, 몸도 마음도 다 정화된 거니까, 네. 마음껏 씻고 가라. 세검정 그쪽에서. 네. 그리고 돌려보냈는데, 환향녀. 네, 그렇죠. 네.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들을 보호하지 못할 망정, 갈보 취급을 하면서 말이죠. 그렇죠. 네. 아주 못난 남자들인데. 정조를 잃은 여자 취급을 한 거죠. 그건 뭐 우리 위안부 같은 경우도 종군 위안부 할머니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성노예로 있다 온 분들도 우리 똑같아요. 옛날에 50년대 미군 부대에 그렇게 매달려 있었던 양공주 네라고 하는 아주머니들 예. 생각해 보세요. 그 아가씨들 다 미국으로 가지 못해 난리 쳤는데 결국은 다 버리고 간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혼혈 낳고 이렇게 하고서 평생을 그러고 살았는데 그걸 똑같은 짓을 정말 10년도 안 돼서 월남 가서 하면서 그걸 웃겼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제 막내 동생이 얼마 전에 그 아들 도를 치렀거든요. 네. 애프로캐나디안입니다 남편이. 아. 근데 이 친구가 충격 먹은 게 캐나다 고국에서는 안 그랬는데 여기 와서 인종차별을 당했대요. 나 캐나다인인데 네. 흑인이라고. 네. 그런 거죠. 네. 네, 정말 웃기는 거죠. 뭐 대기업의 네. 사원들 대상으로 또 어학 이런 걸 가르치고 그랬는데 네. 재계약될 때 네. 흑인들만 다 재계약이 불발됐대요. 어머, 그건 정말 말이 안 된다. 세상에. 그러니까 이 회사는 물론이고 그 젊은이들마저도 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XXX 이런 소리가 막 나올 자, 나오려는 아 하여튼 이렇게 여자들 네. 여자 입에서 나를 웃겼어 야 좀 짬 좀 내주라 좀 제발 좀 나도 산도 버리지 말고 너 옛날에 잘 놀았잖아 왜 날 꼬셔놓고 이러는 거야 네. 라는 소리가 나오는 게 69년 노래예요 네. 거의 비슷한 시절에 펄 시스터즈 음악이 이제 정말 세지기 시작했잖아요 네. 첫사랑 외국곡에서는 정말 미칠 것 같아라고 자신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들어보시죠. 들어보겠습니다. 첫사랑에 올려 죽는 네 맘 깨져버릴 것을 미처 몰랐어도 진정은 곱게 믿어버린 마음 철없이 울어 잊을 수가 없네 그러니 예, 월남으로 가서 돈이나 벌어야지라고 그러시다가 예쁜 자매 쌍둥이 자매가 와갖고는 선생님 우리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그래 그럼 기념음반이나 하나 내지 라고 했는데 이게 터지는 바람에 월남에 가시지 않으셨던 신중현 네, 선생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64년에 에드화 음반 내고서 하나도 뜨지 않았던 거죠 네, 사실 네. 그 뭐 커피 한 잔 같은 게 다 거기 실려 있거든요. 빗속의 여인 같은 게. 그게 너무 네. 일렀던 거예요. 64년이면 아직 뜰 때가 안 됐던 거고요. 그렇군요. 68년, 69년에 펄 시스터즈가 히트를 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이 노래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네. 그 당시에. 네.
그 나이를 따져보니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이었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그렇게 좋았어요. 특히 그 궁딱궁딱궁딱궁 하는 부분도 아주 세련됐다 느꼈고, 첫사랑이라나 하면 무슨 예, 장짝 들어가는 부분도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정말 조숙하셨네요. 그러니까 네. 말해요. 제가 왜 그랬죠? 정말. 어쨌든 여자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됐어요. 이 시대가 네. 되면서 여자들이 자기의 사랑을 드러내는 데는 거의 거리낌이 없도록 마구마구 드러내고는 있어요. 네. 그런데 그렇다면 여자들이 굉장히 뭔가 달라졌느냐 네. 남녀 평등이 됐느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60년대까지 여자들은 그냥 결혼이면 끝. 적극적이고 활달해지기는 했으나 그 네. 모든 것이 남자와 결혼으로만 묶여 있었어요. 이들은 그랬군요. 그냥 결혼하면 끝. 마지막 곡을 고른 게 조예희의 내 이름은 소녀라는 65년 곡인데요. 네. 김인배 작곡의 노래입니다. 구김살 없이 뭐 이미자 같은 청승기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네. 굉장히 맑고 깨끗한데 꿈이 엄마예요. 네, 꿈이 엄마 되겠지. 그냥 이렇게 예쁘게 자라서 엄마가 되는 게 이들 여자들의 꿈이에요. 네. 그러니까 60년대 여자들이 굉장히 강해진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회 안에서 무언가를 하겠다는 생각이 거의 없었던 시절이었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네, 그게 한계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곡으로 준비해 오신 곡이 네. 조애희의 내 이름은 소녀 이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이었고 또 많이 배우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 대한민국의 남성 여러분 좀 뭐라 그러나 자세 그만 잡으시고 인정하고 인정하면서 여성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는데 일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정치권도 남자들이 지금 휘젓고 다니면서 완전히 말아먹고 있잖아요. 여자들이 정치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 마찬가지예요. 그런가요? 그럼 권력의 속성이니까요. 아, 그렇군요. 네. 하긴 대통령이 여자지. 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